많은 이들이 배를 타고 예수가 계신 가버나움으로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예수는 그들을 좋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봤기 때문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그들은 전날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물고기 다섯 마리와 떡 두 개로 수천 명을 배불리 먹게 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아온 것은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로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니. 그런 능력이라면 자신들의 왕으로 삼기에 제격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어떻게 해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에게 그를 믿을 수 있게 하는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전날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고도 만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준은 모세였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날마다 만나를 먹게 했던 것처럼 예수가 자신들에게 날마다 양식을 제공해 주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만이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신다. 그 떡은 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에게 그 좋은 떡을 날마다 공급해달라고 요청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려 하시지만 그들은 예수를 통해 단지 자신들의 욕구만을 채우려 한 것입니다. 이처럼 육체의 욕심 때문에 영적 생활이 피해를 입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육체의 욕심은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세상적 욕심이 철저히 견제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는 수단으로서 사람의 욕심이 오히려 장려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교회에서마저 이를 용납한다면 각 사람이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로 인해 큰 피해를 입는 일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인간적인 욕심을 거절해야 합니다. 당장 손해를 볼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진 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교회를 통해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적 욕심을 극복합시다. 성도들과 서로 협력하고 서로 격려하며 이 싸움을 이겨냅시다. 온 교회가 하나 되어 미래의 행복을 만들어 갑시다.